즐거워야 할 가을 산책길에서 위험을 마주한 견민들이 있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뱅크개미 기자가 전합니다. 날도 좋고 기분이도 좋던 지난 주말. 가을 냄새 가득한 거리를 즐기기 위해 평소처럼 산책길에 나선 견민 A씨. 가을의 상쾌한 공기로 콧구녕, 동구녕에 바람을 쐬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는데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견민 A씨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산책을 다녀온 뒤 이상 증세를 겪은 견민들은 더 있었습니다. 얼마 전 산책을 다녀온 견민 B씨 역시 복통을 호소하더니 급기야 심한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아유, 다시 생각하면 아직도 오싹해요. 평소와 다름없이 그저 산책만 했을 뿐인데 변을 당한 미스터리한 사건. 대체 이 두 견민에겐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나도 바닥 생활 좀 하는데 내가 봤어. 집사들 몰래 허겁지겁 입에 집어넣더라고. 어휴, 저도 요즘 바닥이 너무 무서워서 나무 위에만 있어요. 그렇습니다. 산책을 하던 이 두 견민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것을 섭취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겪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한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다 가을철 산책주의보. 이 사례는 지난 가을 실제 발생했던 사례입니다. 가을철 산책길 무심코 섭취한 X에 의해 견민들이 해를 입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견민이 산책을 나갔던 당시 거리에 폭탄처럼 떨어져 있던 이것 바로 은행이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은행 너가 갑자기 왜? 노랗고 동글동글한 외모에 앙증맞고 컴팩트한 사이즈인 은행은 보기와 다르게 밟으면 터져나오는 심한 악취 때문에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데요. 집사들도 지레 피하듯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은행은 견민들에겐 치명적인 폭탄 그 자체라고 합니다. 은행은 견민들에게 아주 위험한 폭탄입니다. 은행 과육의 빌로보리안 성분이 동물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고 구토, 설사, 식욕부진, 발열, 그다음에 기력저하 이런 다양한 임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금기입니다. 견민들은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은행. 하지만 은행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저희가 은행과 직접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니 내가 떨어지고 싶어서 여기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왜 괜히 나만 가지고 뭐라고 한담? 아이고 억울해라. 이봐요, 그럼 이젠 어쩌라는 겁니까?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하는 게 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혹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려동물을 안고 그 은행이 떨어진 곳을 신속히 통과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갔다 와서도 혹시나 독성물질들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내 젤리는 건 소중하니까. 또한 견민들의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겨 피부병을 예방하는 것도 아주 굿초이스입니다. 집사야, 나는 산책 나갈 준비됐다. 너는 준비됐냐? 그럼 우리가 은행을 냠냠쩝쩝 했으면 어째야? 만약 산책 중 견민이 은행을 삼켰다면 두 말 세 말 할 필요 없이 즉시 병원에 데려가서 구토를 유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을 먹었다. 바로 병원을 간다? 오케이. 우리 견민들과 즐거운 가을을 보내기 위해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견민분들, 은행은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저랑 꼭 약속해 주세요. 이상 뱅크개미 기자였습니다. 견민들의 안전한 가을 산책길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애동이들 고맙습니다.